쉬프트키 눌러서 같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에서, 예, 스타일에서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얘네들, 요런 것도 괜찮고, 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를 선택을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들어가서, 예, 붉은색으로 하나 선택하고, 또 얘하고, 얘하고 선택해서, 네, 파란색, 붉은색, 뭐, 이렇게 녹색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예, 박스 상자가 있는데, 박스 상자 같은 경우는, 박스 상자, 예, 그 상자는 일단은, 얘네들은, 딜리트 눌러 버릴게요. 이렇게 버리고.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일단은, 예, 하나로 모은다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온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원을 갖다가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서 버리시고요. 얘를 선택해서 일단은 돌릴게요. 위에 화살표를 잡아서 이렇게 네, 돌리고요. 그리고 끝에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얘도 선택하고 이렇게 잡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서식을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서식을 선택을 하시고요. 서식을 선택하시고 고안해서 얘를 갖다가 상하 뒤집어야 될것 같아요. 네, 회전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상하 예, 대칭 누르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화살표를 예, 저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박스를 갖다가 예, 도형 박스 위에다가 제가 글 상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삽입 선택하시고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 글을 갖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클릭해서 커서를 깜빡이게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글을 입력해줄게요. LG 전자라고 입력을 했고요. 일단은 위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글자를 조금은 두껍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옆에다가 놓아줄게요. 예, 그리고 예, 삼성전자 이렇게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예,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밑에다가 또 하나 넣어주시는데 얘를 갖다가 네, 합작 투자 예, 이렇게 네,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글자 좀 작네요. 글자 좀 크게 해볼게요. 네, 한요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 네, 잘 잡아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 주시고 위치 잘 잡아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 화살표를 갖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이 도형에 보시게 되면은 블럭 화살표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제가 박스를 갖다가 하나 그려줄게요. 박스를 갖다가 하나 그려서 만들고요. 그리고 서식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 효과에서요. 얘네들의 뭐 입체 효과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요.
입체 효과를 주어도 좋고, 또는 내 스타일을 적용시켜도 뭐 나쁘지 않을 듯 싶어요. 네. 일단은 아트 데코 얘 하나 선택해 볼까요? 얘를 갖다가 선택을 하느냐, 또는 도형 스타일에 있는 거 갖다가 선택을 하느냐, 예, 어떤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나름대로 쓸수 있도록 하시고요. 전 요거 써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얘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배치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회전을 시켜주는데 얘를 갖다가요 좌우 대칭으로 해줄게요. 좌우 대칭으로 하고 얘를 이렇게 살짝 얘 밑으로 내려주시는데 예, 약간은 이렇게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약간은 띄워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예, 맞춰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조금씩은 한번 올려줄게요. 예,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 바꿔줘야겠죠? 얘네들 다른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위에다가 글 상자 넣어줘야겠죠? 삽입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네,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 예, 다시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예, 클릭하신 다음에 배경에 글자 써 볼게요. 얘를 갖다가 예, 지분 중 50%를 예, 매각 투자라고 써줬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겠죠. 네, 올려주시고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얘를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3억, 예, 5천 달러 투자라고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요. 네. 좀 배경이 어두운데 좀 글자는 밝은 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글자 컬러를 이렇게 밝고, 네, 그리고 어두운 톤으로, 예, 얘네들은 한 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은 뭐 두껍게 해도 상관없을 듯 싶어요. 그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예, 밑에다가도 박스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도형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네모보다는 라운드가 조금 이쁠 것 같아요. 라운드 선택하시고 밑에다가 제가 박스를 이렇게 하나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네, 서식 메뉴 들어가서 도형 스타일에서 하나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도형 서식 하나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양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받쳐 주시면은 이쁠 듯 싶네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삽입 메뉴 들어가서 네, 삽입 메뉴에서 다시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 가로 텍스트를 예, 배경에다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갖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네, 스핀 네, 오프라고 글자를 썼어요. 글자 쓰시고 그 다음에 예, 50% 예, 투자 이크